모든 인생은 각자 다 하나의 책이잖아요.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은 대상이고, 그에 김초엽 작가님의 관내 분실입니다. 오늘 이책 가지고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이 책이야말로 전자책으로 나온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김초엽 작가님의 책을 처음 읽는다면 아마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뭐지? 하는 그런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초엽 작가님 책이 미래 과학?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책 안에 있는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먼저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 관내 분실이라는 책에는 이두 가지가 되게 골자인데요. 하나는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입니다. 이 도서관 안에 마인드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인드가 뭐냐면, 죽은 사람의 어떤 데이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요즘에 왜 딥페이크 그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형상이나 목소리를 재현한다던가, AI가 가수들이 부르지도 않은 노래를 막 커버링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내 분실에서 나오는 이 마인드라는 개념이 바로 돌아가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없지만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게더링 해놓은 곳이 바로 도서관인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 바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딥페이크하고 조금 더 가깝다라고,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이책 이야기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지민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마인드가 없어졌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김초엽 작가님이 이 책으로, 여기 나오죠.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학상도 있구나. 처음 알았고요. 거기서 대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실 분이 있으실까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찾아봤는데요. 이분이 포항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있다면인가? 왜 정확한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이구나. 네, 갈수 없다면. 네. 이 책이 가장 또이 작가님의 책으로 가장 유명하고, 한때, 지금도 그런가? 그 10위권 안에 자신의 책을 4권이나 막 올린 그런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님이고, 굉장히 다작을 하시더라고요. 또 책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 책이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작품집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내분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이 엄마의 마인드가 없어졌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분실인데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지민이라는 이 주인공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의 존재가 좀 필요해졌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았고,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마인드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사회이기 때문에 되게 낯설면서도 내용들이 하나하나 현실의 사회, 지금의 사회하고 조금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계속 해볼 텐데요.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야. 늘그 마인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노력을 시작을 하는 거죠. 도서관에 가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 마인드가 없어졌냐?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엄마의 마인드를 잘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분실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도 약간 이게 내 책임인가?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찾을 방법을
아직은 실험 중인 방법을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면서 지민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 마인드는 그 원래 돌아가신 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복합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인드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과 가장 유사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개인적인 뭐 유품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를 좀 가져와 봐라. 그렇게 되면 어쩌면 이거죠. 우리 유튜브도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을 타가지고 제안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딘가 딜리트되어 있는 이 마인드, 이 데이터가 떠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이제 또 지민이 또뭐 동생도 찾아가고 아버지도 찾아가고 뭐 이러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민은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도서관에 마인드를 남겼는데 마인드가 지워졌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도서관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라진 건 아니다. 삭제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의 찌꺼기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다 이거예요. 이거 보면 지금의 우리 하는 얘기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면서 뭐 이런 것처럼 이 도서관의 어떤 이를테면 서버 어딘가에서 그 엄마의 그 데이터 찌꺼기 내지는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서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찾아내서 엄마를 소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민이 엄마의 그 마인드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왜그 의지가 생겼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면서 엄마의 존재가 그 전까지는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엄마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면 우울증을 앓다 돌아가셨냐 했을 때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산후우울증이었고 그 산후우울증이 바로 이 지민을 낳고 나서 산후우울증이 그렇게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내 바깥으로만 돌았고 뭐 해외로 이민을 갔었고 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민과 동생인 이름이 유민이지. 유민이 되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유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뭐그 인간 뭐 이렇게 혹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송현욱인데 송현욱이기 뭐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일컬을 정도로 뭐 막말로 콩가루 집안처럼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게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엄마하고 딸과의 또그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나와요. 엄마는 나를 그 되게 바르게 크기를 바라고 자기처럼 크지 않기를 바라고 막 이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인공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자신을 바르게 크라고 이렇게 통제하는 엄마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그런 것들, 스트레스, 그리고 착한 딸 콤플렉스가 생기게 된 것, 이런 것 등등등에 대한 엄마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었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엄마는 우울증에 걸렸고 등등등 하다 보니까 좀 불쌍하고, 안 됐지만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든 엄마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은 대상이고, 그에 반면 아버지는 엄마랑 우리 가족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고 밖으로만 내돌고, 뭐 이랬던 존재다 보니까 싫고 싫어해도 될것 같은 약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엄마에 대한 어떤 싫음까지 다 아버지한테 간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뭐 동생을 찾아가고, 동생이 아니 뭐 3년 내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한번 가지를 않더니 왜 갑자기 찾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송영호 그 인간한테 가면 뭐 혹시 뭐가 있으려나?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그 가장 관계도가 높은 어떤 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봐라 이렇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결국은 엄마의 유품을
찾습니다. 엄마의 유품을 모아놓은 다락방에 가보니까 엄마에 대한 물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짠했다고 해야 되나? 참 그거 했던 장면들이 뭐냐면 엄마의 유품이 조각조각 있어요. 이 주인공 지민한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유품이 엄마의 데이터를 찾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엄마의 유품도 결국은 다 나에 대한 유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육아일기랄까. 그리고 그 딸한테 뭘 만들어 주려고 뭐를 했던 거라든가. 다 결국은 그 데이터들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거였겠지만 엄마에 대한 유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찾다가 어떤 책을 딱 봤는데 그래도 결국은 엄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아버지였던 거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이책 봐라 하면서 턱짓을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이 책이 뭔데 싶어서 봤는데 처음엔 찾지 못해요. 근데 보니까 그책 정보가 써 있는 그 모든 책에는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엄마가 뭘 했던 사람이냐면 표지 삽화를 그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진짜 참 너무했지. 아무리 엄마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울증이고 뭐고 했었어도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그 표지 삽화를 이제 그리는 사람이었던 게 거기서 나와요. 아, 난 그거는 좀, 요즘에는 다 그래요? 엄마가 원래 무슨 한 일을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게 정상인가? 그런 거 치고는 우리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나한테 많이 말했나? 나는 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뭐 부모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의 그책 표지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막 데이터를 띵띵띵띵띵 돌려가지고 엄마를 마인드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지민이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엄마를 이해해.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엄마의 유품을 찾으러 갔을 때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 중에 되게 인상적인 대화가 있어요. 뭐긴 이야기를 하질 않는데 이제 막 뭐라 그러죠. 아니, 살아서도 엄마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놔돌더니 결국은 유언을 들어준답시고 엄마를 딜리트 시켰냐고. 근데 엄마의 유언은 뭐였냐면 부탁은 뭐였냐면 마인드를 남기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울증도 있었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서사와 서술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마인드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마인드를 뭐 남겨라 이렇게 권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다. 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긴다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또이 책이 되게 생각하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잊혀지는 조건으로 마인드를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부탁대로 그 마인드를 딜리트한 것이다. 그 처음에 관내 분실이 일어났을 때 도서관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거는 지운 거다. 데이터가 아주 사라진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도서관에서는 또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결국은 찾다 찾다 아버지한테 온 건데 죽은 자의 마인드를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현생을 살고 있는 누군가일 테니까 그래서 동생도 찾았다가 아버지도 찾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잊혀지는 조건으로 나는 마인드를 삭제한 거다. 그러니까 이 지민이 막 아버지를 막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 평소에는 이렇게 우리 집뭐 돌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유언을 듣는답시고 뭐 마인드를 그렇게 막 지웠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잊혀진다는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이 미래 사회의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지금부터 뭐한 몇십 년 후의 일로 그려졌지만 사실 이미 딥페이크가 너무 좋아지고 기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화에서도 그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성인의 얼굴을 아역 얼굴에 씌워가지고 또 그게 살짝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래의 죽음에 관한 것. 그 뭐냐면 이 죽더라도 결국은 너무너무 생생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이 책에서도 마지막에 엄마의 손을 이렇게 잡는 걸로 끝나거든요.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빠가 막그 지민이 원망을 하니까 너안 봤지 한 번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봤는데 너무 생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서도 엄마를 계속 힘들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 마인드를 찾아서 만나는 것 자체가 죽어서도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난그 이후로는 찾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죽음과 삶의 경계가 점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세상 안에서는 모호해지는 약간 그런 것들도 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략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요소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았던 설정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을 시작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확 몰입이 됐던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도서관이라는 설정이었어요. 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의 데이터, 돌아가신 분의 마인드라는 것, 여기서는 마인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모아놨을 때, 뭐, 약간 재미없는 네이밍을 한다면, 약간 뭐 디지털 납골당, 뭐 이런 식으로도 제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메모리얼 파크, 뭐 같은 추모 공간?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설정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각자 다 하나의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의 마인드를 모아놓은 것이 도서관이라는 설정이라는 게이 김초혁 작가님한테 내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사람의 인생은 다 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 보면 되게 현재하고 되게 비슷한 듯 다른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현대하고 비슷해요. 그냥 쓱 지나가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민과 준호가 아이를 갖기로 하면서 준호 그 팔에 있는 피임칩을 뺐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현재는 여자들의 팔에다가 칩을 넣잖아요. 그 피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뭐 유리창에 메시지가 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되게 좀 귀엽기도 하고 디테일을 되게 작가님이 지금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할 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디테일을 설정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도 좀 재밌었어요. 되게 인상적인 몇 개의 문장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도 왜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서울에서 좀 근교로 빠져서 어디 어디로 막 이렇게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은 어느 동네에나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렇게 멀리 찾아가다가 점점 우리 생활과 가까이 있는 도서관으로 이렇게 추모의 공간이 왔다. 이런 얘기에서도 뭐 디지털 시대? 이란 말도 아마 곧 얼마 안 있어서 되게 촌스러운 단어가 될것 같은데 여튼 이 디지털 시대에는 점점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역시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앞에서 얘기를 했네. 또 엄마의 흔적들이 되게 없다. 지금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한 몇십 년 후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결국은 엄마라는 존재는 이런 타입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그 독서 토론 모임에서 선정해서 같이 읽고 이야기를 했던 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별점 주기를 할때이 책이 생각보다 점수가 낮았어요.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는데 한 중간 정도 별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의견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인물의 캐릭터가 밋밋하다 내지는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확 끝나버린다 하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게좀 있었어요. 아마도 이 책에서 그 엄마의 마인드를 찾아가는 모티프가 되는 게 엄마와 딸의 미묘한 관계, 뭐 이런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우울증, 그리고 엄마는 뭐 내가 완벽해지길 바랬고,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뭐 착한 딸 콤플렉스가 걸렸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관계로부터 엄마와 소원했고, 엄마 싫었고, 뭐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마인드 찾아볼 생각 안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딸의 주제를 이 단편 안에, 게다가 이 단편은 굉장히 많은 해줘야 될 얘기가 많은 게 과학 문학상 수상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미래 사회를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을 해놨어요, 작가가. 예를 들어서 엄마의 마인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그 도서관 책임자가 와서 그 마인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인드를 찾기 위해서 아, 왜 없어졌냐면 누군가가 딜리트했다라던가, 아니면 이 마인드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떤 유사한 엄마의 흔적들을 가져와야 된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을 사실 이걸 작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뭐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그 도서관에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갑자기 작가가 나와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엄마의 마인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와중에 지민이 TV를 봤는데, TV에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하는 장면을 조금 인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장치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엄마, 딸 관계까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편 안에 다 담기에는 조금 힘든 설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우리 독서 모임에서는 제가 볼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어쨌든 좀덜 받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잠깐 까먹었던 거, 또 인상적이었던 거 지금 생각났어요. 그 TV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TV에서 막 이제 토론이 막 일어나요. 마인드를 남기는 게 뭐, 예, 좋냐? 아니다, 난 마인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책을 읽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논제거든요. 너는 마인드를 남기겠니? 너는 남기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제인데,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마무리를 하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서 각색이 되는 거, 각색이란 표현을 안 했고, 그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대로 기억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나는데, 정말 제가 그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마인드를 그대로 그 남겨가지고 그 사람 그대로 다시 만들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죽은 시점에서 결국은 데이터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변화에 이런 것들 없이 결국은 예측을 한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그 멈춘 시점으로부터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 만약에 이런 장치들이 없이 사람의 기억에 놔둔다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각색을 해서 좋은 기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잘 간직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뭐, 마인드 너 남길래? 안 남길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인드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네, 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엄마 딸의 관계의 주제, 이게 조금 단편에 다 담아서 당위성을 만드는 게 좀 버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그 엄마 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먼 미래가 오더라도 결국은 엄마 딸의 관계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에는 사람이 생명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잊혀지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연 깔끔하게 잊혀질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사실 그러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 라이브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많은 흔적들을 막 남겨놓고 있잖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현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 인터넷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인터넷 안에 있는 내가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면 라이브를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갈게요.